근데 우리 그냥 얘기만 하고 있을 거냐? 우리 그냥 가 이제 요걸 이제 굴 하나 먹고 가. 아유 우리 딸이 해주지. 우리 딸이 얼마나 저 좋아하는데. 어. 딸은 같이 산다며 여기. 아, 같이 살아 딸하고? 응, 같이 살아. 딸은 저기서 살지. 아 저기서. 결제에서. 둘째가 이제 여기 이제 같이. 어 여기서 거야. 이제. 아 저들끼리 이제 아버지 저렇게 주면 큰일 났다. 또 딸 셋. 셋이구나. 같이 사는구나. 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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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안녕하세요. 네네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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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이요? 안녕하세요. 네네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왜 그리 이뻐? 아 오셨다는 말씀 듣고 좀 급하게. 아 네. 처음 뵙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아 오셨다고 해서 급하게 좀 시장 좀 봐왔습니다. 아 그랬어. 아니 임지 시장 몸 좀 늦지 않냐? 죄송해요. 갑자기 오늘 아니. 그래서 우리 딸은 좀 우리 세 딸 중에 보통에 들어가는데. 밖에만 나가면 난리야. 응? 밖에만 나가면 난리라고. 이거 딸 어째서 이렇게 이쁜 딸을 두셨냐고. 와 그래. 아이고. 생일이시네요. 이쁘다 진짜. 그것도 그런데다가 우리 사위가 또 보통이 아니거든. 아이고 난리 났네 난리 났어. 그 연봉이 일자에다가 동그라미를 몇 개 붙여야 되나? 한 열 개 붙는다거나 할까? 어, 그렇게 좀 지내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, 나도 너는, 만족스럽고 너는 저 그래. 사회한테 잘해야 돼. 사회한테 알람받고 다 끼고 그래서 사회한테 장인은 좋은 양반이야. 아, 남한테 네. 싫은 소리 안 하고 예. 그냥 지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살아남아서 임현식이가 나도 참 그럼 나는 거의 이 경쟁이 무지하게 심은 시대에서 혼자 딱 우뚝이 샀어. 진짜. 그래서 내가 그때 그 F 포절을 했다고 그랬잖아. 네네. 대보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신나는 얼굴로 이제 이렇게 이런 대보를 갖다가 어떻게 구기지도 못하고 이제 들고 이렇게 오는데 딱 만났어. 우리 타렌트실이 그때 3층이었거든. 스튜디오 있고. 어, 이민식이 대본 받았네. 잘해봐, 어? 기회는 거북이처럼 왔다가 토깽이처럼 날아가본 게, 응? 어? 그건 난 잘해봐, 이. 아, 그러는데 그러고 하는데 부끄럽기도 하고, 어? 눈물 날라 그러더라고. 근데 포졸 F라니 싶어서 말이야. 그런 얘기 나. 오래 했어. 고생 많이 했어. 말도 또 해. 네. 네, 그렇다고 또 말도 또 해. 네. 응? 이렇게 알았다 바로 이럴 수도 없고 여쭤보려고 그런데 마음이 슬펐어. 그때는 거의 그 주인공 하시고 막 아, 그때는 뭐 영화 한건 대배우 간에 그냥 뭐 그때는 뭐 아주 그냥 워낙에 그냥 유명해가지고 단역 배우지 단역 처음에는 단역 때지 일세병한테 주인공 할 때 단역 배우야 봤어. 같은 나이고 난 내가 한 달 더 먹은 줄 알았어 싸가지 니야 니가 사사선생이야 니 사사선생이야 응 그렇지 아니 그래서 이제 그 나는 4, 5년이지 나는 한 달 높은 거 싫어 4, 5년생이 저 63학번이냐? 성원이 7살에 들어갔어 나도 7살에 들어갔어 그래 응 거기 대학교 들어갈 때 재수했잖아 1년 나는 고등학교 끝나고 저 대학 때 재수했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몇 시간을 더 하실래? 학교 다니면서 누가 정리를 좀 해줘서 종이로 갖다 주면 좋겠다 4, 5년생이 그렇게 됐나 그랬다 그것도 이상하네 감이 안 잡히는 학번이라 계산이 안 되네요 저는 조용남이는 조용남이는 키도 조그맣고 나보다 키도 한 이만큼 밖에 안 되고 안경 쓰고 하얗한데 조영남한테는 또 꼼짝 못해 야 임마 누가 그래 조영남한테는 또 꼼짝 못해 야 임마 누가 그래 친구력도 발전 그 새끼 나한테 꼼짝 못해 걔는 우리 저 반창에 가면 나한테 맨날 당해 임마
형님하고 동창이에요. 근데 네. 그놈은 나하고 또 친구요. 아, 좀. 네. 그놈도 이렇게 이걸 많이 해. 우리 형님한테 참 재밌어요. 네. 같이 있으면 뭐 뒤집어지지, 네. 뒤집어. 우리 세 분 계시면 너무 어, 재밌을 것 같아. 나는 나한테 계속 기어 막아도 덤벼들어 꼭 쉽게 가. 그 친구도 이게 멈추질 못하거든. 네. 사전 없이. 거시기 하니 거시기 하니 조영남한테는 또 꼼짝 못해. 야 인마 누가 그래. 친구역도 발동. 그 새끼는 나한테 꼼짝 못해. 걔는 우리 저 반창에 가면 나한테 맨날 당해 인마. 저리 가 이 새끼야. 저리 가 이 새끼야. 아 그런 적이 있었다? 응? 믿어지지가 않는데. 세상에 제일 싸가지 없는 놈이 조영남이야. 얼마 전에 뭐 하는데. 필터를 하셔야지. 안 계신 분이니까. 따님이 제지를 했냈다. 아 지금 이, 우리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나는. 왜 저런인가. 왜 저런인가. 예민한 얘기를 자꾸 하시네. 그 얘기 하지 마. 저, 왜 하지 마라 그래. 우리 저, 지인이 앞에서 하지 마라 그랬어. 지인이 하지 마라. 아니. 아, 내 또 그냥 혼자 살아라. 아, 내 또 그냥 혼자 살아라. 나는 저런이란 말은 처음 들어봤어. 평생에. 아이고, 아니, 나도 아이고. 처음 들어봤다. 근데 나는 쫄병도 아니고, 아니, 쫄따구도 아니고, 무슨 졸자를 그러더라. 너 이혼도 아니고, 야, 재혼도 야, 아니고 말이야. 졸따구다, 시끄러. 진짜 절친 맞구나. 따님이 너무 미인이세요. 아, 아니요. 아, 너무 웃어가지고 처음 뵀는데. 나도 그렇게 나이는 그거 이제 비슷한 나이 아니야. 한 살 가지고 막 우기고 그러지 마. 한 살 가지고 막 우기고 그러지 마. 인생에서 제일 시간 낭비가 그거다. 시키도 나보고 오는 소리 지나 지금. 뼈가 있네, 뼈가 있어. 지린 누구 하는 얘기야. 저렇게 나 먹이고 있는 거야 지금. 여전하시네. 아. 빨리 뭘 좀 먹여줘 빨리. 아 제가 저기 제가 나가서 저기 아버님 좋아하시는 저기 삼계탕이랑 뭐 이렇게 삼계탕? 백숙이랑 좀 사갖고 오겠습니다 제가 그냥. 뭐 잔치를 하려고 그래, 얼른 대충. 얼른 사고 오겠습니다 제가. 어, 대충 예, 대충. 예. 알겠습니다. 아, 대충. 예. 말씀 나누시고 계시면은. 식사하셔야 되니까 그래 간단히 네, 준비할게요. 뭐 간단히 네 저도 네. 같이 좀 네. 말씀 나누고 계세요? 응? 말씀 나누고 계세요? 응. 할 얘기도 없어. 어우 왜 계속 손을 잡고 계시네. 스킨십 하는 게 지금 이 나이 와서 싸울 수도 없잖아. 저 자연스러운 스킨십 같이 살고 진짜 자연스럽죠. 네. 따님이 그 언니분이 아빠랑 되게 친해 보이고 막 이렇게 아빠 막 손도 잡고 이렇게 막 쓰다듬고 막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럽고 뭔가 그런 게 거리낌이 서로 없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보기가 되게 부러운 어떤 뭔가 이렇게 화목한 모습이 예,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. 우리 저 윤세병 딸도 자기도 7년의 세월이 지났잖아 아버지 맞아요. 안 본 지가 그 세월 속에 이제 결혼도 하고 장식도 나왔잖아 거기서 이제 무언가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그런 아쉬움과 자기가 맞아요. 딸로서의 부족했던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돼 보니까 그런 감성이야 아버지한테 미안한 거 사랑을 주지 못한 거 아버지한테 조금 그 따뜻하게 하지 못했던 거 굉장히 느끼고 있네. 굉장히 감성적이네. 제가 도울 게 있으면 시켜주세요. 아~ 네네. 아빠 연세 분들은 꼭 몇 년생인 걸로 엄청. 그러니까요. 막 그래서 네. 아, 저 연세 학번 따지고 막. 네. 우리도 잘 안 하는 거를. 근데 아빠가 한 살 어리신 건 분명하신 것 같아요. 왜 자꾸. 아니라 하시는지 우리는 어리면 이제 좋다 그러는데 맞아요 저희 아빠가 사실은 또 4, 5년생인데
12월생이세요. 아, 그래서 애매하네. 12월생이면 어떻게 보면 4, 6이랑 더 가까운 거예요. 네, 12월 31일 생일이세요. 아이고. 그러시네요. 더 젊으신 거네요. 두 살이나 젊으신 거네요. 응? 새끼 나한테 말 올려야겠네. 여기서 새끼가 많이 나오네요. 이거 이제 벌써 이럭저럭 한 55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싹 이제 역사 속, 우리들 인생의 역사 속으로. 역사 속으로? 평생을 다 바쳤다고 생각해야지. 나 요번에 그 영화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찍게 되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했는데, 그래도 대사는 또 어떻게 또 우리도 그거 잘 되더라고. 대사 되는 거면 좋은 거지 뭐. 박근영 씨가 제일 잘했지. 잘해. 이순재 씨랑 여우처럼 잘해. 우리 위에가 없어 완전. 그러네요. 이제 벌써 가요계도 이제 남일의 형님 한 분 계시고 김용만 선배님 계시고 그러고는 안 계세요. 유명한 이름 있는 선배님들은 다 돌아가시고. 나는 겨우 두 명이야. 이순재 형. 이순재 형. 응. 또 박근영 형. 어, 근영 형. 신구 형. 신구 선. 신구 형. 고. 나 선배 그 세 분이 없어. 옛날에 우리가 제일 막내였잖아. 우리 나올 때만 해도 60년도만 해도. 예, 예. 지금 이제 제일 꼰대잖아 우리가. 제일 꼰대. 어느 날 세월이 이렇게 번개 같아요. 참. 아 저도 그 이순재 선생님 연극 한번 봤는데 호흡이나 뭐 발성, 대사 뭐 연 하나도 지칠. 난 젊은 사람에도 지칠 것 같은 엄청난 대사량에 동선 복잡하고. 그냥 뭐. 친구 형 오고 박근영 형 오고 지금 고도를 기다리면 하잖아. 아 맞아요. 야 한 2년 있다가 나하고 네 오고 둘이 하든지 그 좋죠. 응 고도를 기다리면 고도를 이번에 한다고 그러면 아 정말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필요한 시간이 있어. 내가 이제 필요한 시간은 지금 된 것도 아니고 거의 10년쯤 되거든. 드라마 언제가 돌아가는 토우르가 있어. 주기가 맞아요. 그 나는 서둘지 않아. 그냥. 아니 그 남진 선생님도 평생 이제 가수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죠? 한 적이 없어요. 예? 그런 적이 없어. 근데 그냥 내가 좋아해서 노래했고, 예. 또 유명해져서 또 열심히 중요했고, 예. 그렇지. 다시 또 태어나면 예를 들면 가수가 된다 아니면 평생 정말 가수란 직업이 정말 좋다 이런 것은 나이 먹어보고 50년 정도 하면서 깊이 느끼게 됐어요. 아. 이제 아 이건 천직이고 축복받은 직업이다라는 걸 이제 느끼고 하고 있어요. 한창 지금. 할 때는 내가 맞아요. 평생 갈 거란 생각 안 하셨는데 오히려 그때는 그냥 한 거지 그냥 했지. 그냥 한 건데 진짜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천직, 하늘이 준 축복이다. 그거 너무 감사하고. 예. 그래서 노래하는 게 좀 느낌이 다르죠. 그전에 불렀을 때하고 똑같은 노래인데 둥지를 불러도 지금 둥지는 달라요. 이런 느낌이 있지 부르니까. 그게 이제 내공의 연륜이 그런가 봐. 남진 씨는 오래 할 거야. 워낙에 관리 잘하니. 그러니까. 아, 관리한다고 되면 다 해볼게. 박수 한번 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